안녕하세요. 오신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영상물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다 느끼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꼭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동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뭐 생각만큼 쉽게 의욕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많으시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 동영상 만들고 뭐 편집하고 그러는데 제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런 걸 하면서 다른 학생들하고 또 연구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같이 영상도 만들고 뭐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도 많이 배우고 영상을 뭐 제작하고 편집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 그 이외에도 뭐 동영상을 만들거나 유튜브의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뭐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뭐 간단한 카메라만 있으면 동영상을 찍는데 그거를 좀 더 보기 좋게 효과적으로 편집하고 싶으시다거나 거기에다 어떤 자막이나 아니면 뭐 효과음이나 어떤 그래픽을 집어넣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현역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을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다 무료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을 연결해 드리는 거라서 학생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실비만 받도록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 동영상 밑에 있는 안내글을 보시면은 특정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거에 대한 안내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아니면은 그 사이트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래픽이나 캐릭터들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만들어준 걸로 꾸며봤는데 역시나 그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런 그 제 채널을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는데 참 마음에 안 들던데 학생들이 해준 그것은 한번 적용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몇 달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공개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